B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땅에서다 아브라함 이야기,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엘셰바에 정착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만 했지만은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나눌 때 이제 역사적 배경도 성경적 배경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구약에 조금 더 우리가 진행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는 우리 역사적 배경도 배경이지만 무대가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러면 일단 우선 성경에서 광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유대 광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광야는 어디일까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여섯 지역을 가리켜요. 네. 예를 들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여러분들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마일이 쫓겨났을 때도 바란 광야, 다윗이 사울 때문에 10수년을 도망 다닐 때도 바란 광야, 뭐 이런 이야기 때 자주 등장해요. 그 다음에 진 광야. 아까 우리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중에 부엘셰바 이야기했죠. 부엘셰바 이야기를 할 때 네게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게부가 바로 진 광야의 땅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라바 광야라는 게 있어요. 아라바 그러면 사실은 사해, 좀 이따 우리가 사진도 보겠습니다만 사해, 그러면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이 없어요. 사해는 성경에 염해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사해를 아라바의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라바 그러면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라비아 이래요. 오늘날 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라바와 아라비아는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인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아라바라고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주로 아라비아 이렇게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가운데 지금 제가 언급한 수르, 에담, 그 다음에 신, 바란, 진, 아라바 따라오기 쉽지 않죠. 네. 이 광야를 소위 우리가 광야 40년, 특히 출애굽 경로에서 40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화면이 바로 지금 우리의 너무 익숙한 그런 장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아주 비옥한 땅이 보이는 곳이 고센 땅. 네. 그곳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거죠. 네.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어느 광야를 돌아다녔냐 할 때 보시는 지금 인공사진으로 보는 저 광야, 넓게 말하면 저 광야 안에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개 광야가 다 있는 거죠. 네. 특별히 중앙에 보면 양쪽에 바다를 두고 있는 저 반도를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나이 반도 할 때 시나이, 그러면 성경에는 시나이라는 말 대신에 히브리어는 시나이가 맞지만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시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시내 산, 시내 광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 그러면 시내 산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좀 넓게 말하면 시나이 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처음 언급했던 여섯 개 광야가 시나이 반도와 다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광야 40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내 광야 40년 이렇게 우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시내 산이 여기다 저기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학자들은 의견이 워낙 다양해서 진짜 시내 산이 어디지? 라고 하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주로 다루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면 어떠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시내 산이지 뭐. 성경의 시내 산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은 시내 산, 시내 광야부터 언급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 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산이고, 또 다른 말로 호렙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특히 이제 제가 본문을 말하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시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3장과 16장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게 보면 아하 시내산,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이런 이름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산이었다.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부름받은 백성이 어느 땅에 섰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의 땅이다. 그 표현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땅.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 그 가운데 소리를 모세한테 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을 가리킬 때 모세오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첫 번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신명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시내산 언약이 뭐지? 그럴 때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19장 이야기와 출애굽기 3장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서 비교를 해보면 출애굽기 3장은 그 산에서 그 광야에서 첫 번째로 모세를 부르셨다면 19장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모세를 부른 그 땅 거룩한 땅이 이제는 400년 혹은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이제 내 땅으로 보내겠다 해서 그들을 다시 불렀을 때 어느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약속을 맺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 광야 혹은 시내 산.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바로 모세가 처음 부름받은 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아 여기가 중요하다, 저기가 중요하다. 제발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돈 투자하면 뭔가 된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땅이든 우리가 그 서 있는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이게 시내산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림 사진을 보면 아 이집트가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는가 저 위에 보면 하 이집트라는 이름 중에 소안이라는 이름이 보여요. 나중에 민수기서 13장을 쭉 읽어보면 소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주로 살았던 그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소안이란 주변 지역에 살았다.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로 고센 땅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시내산의 위치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치를 몇 군데 집어봤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고는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경로입니다. 출애굽 경로와 가도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적인 의미에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어요. 하나는 데레크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할라카라는 말이 있는데 데레크는 그냥 아까 왜 떠돌이들이 상인들이 그냥 뭐예요? 물건 팔러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대 역사를 보면 누가 제일 먼저 길을 만들었냐라고 할 때 상인들이 떠돌이들이 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발로 밟으면서 다니는 그 길을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고 말해요. 할라카는 뭐냐면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걸어가는 길을 할라카 그래요. 그럼 광야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방향을 정해놓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거지. 그 땅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레크예요? 할라카예요? 할라카라.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 분명한 거지. 그래서 광야에 떠돌아다닌 듯하나 그 백성은 고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광야 같은 인생만 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행복한 줄 아세요?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광야의 일을 잊지 말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잊지 말라. 이게 바로 시내산과 시내 광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뭘 만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장소였으며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사흘길이라고 그러죠. 사흘길을 갈 수 있는 길을 40년도로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사흘 만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요즘 시대는 뭐 초스피드 시대니까. 초스피드 시대니까 뭐 3일 만에 가능한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최소한 40년은 이 광야에서 나를 좀 만나야지. 나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하게 해야지. 이게 바로 시내산을 통하여서 시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 있었다. 여러분 저 그래서 저 길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길인데 그래서 역시 또 저 길이 맞느냐 이 길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과 그 길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 벽 그 이집트에 넣는 벽화 그림인데 이게 바로 벽돌 쌓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하비루 혹은 합비루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이란 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시 논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히브리인이란 말 자체는 떠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1차적 의미는 강을 건너다,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피루, 이들을 아피루라고 말한 아피루의 뜻은 뭐냐면 외국에서 이집트에 들어온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 합비루인 거죠. 그러면 합비루라는 큰 개념 안에 누가 있었냐면 히브리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 저한테 대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히브리인이란 1차적인 뜻이 아까 제가 강을 건너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강을 건넜을 것 같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오려면 강을 하나 큰 강을 하나 건너야 된다면 무슨 강을 건너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슨 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건너서 뭐 물장구 치고 뭐 가재 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는 거죠. 그 이동하는데 정착하라 할 때까지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 할 때까지 계속 그들은 이동하는 거지. 이동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지금 부엘세바 이야기를 통한 족장들의 이야기나 시내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은 끊임없이 뭘 알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전도받고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고 제 동생도 목사고 제 여동생도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이제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요 그렇게 제가 그냥 떠돌이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 떠돌이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때 친구 따라서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었어요. 언제 갔을까요? 부활절 때 먹을 거 준다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먹을 거 준다니까. 우리 어릴 때 다 저와 비슷한 또래신데 먹을 거 준다는 분 어떻게 목숨 맞으셨네. 그렇게 떠돌이로 살면서 아 내가 교회를 다녔었구나. 교회를 다녔었구나. 그 순간에 부르심이 있었는데 내가 못 들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진선아 교회 같이 한번 가자.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생각나잖아요.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나. 근데 고등학생이면 먹을 거 받으러 가겠어요. 그렇죠? 연애하러 가는 거지 뭐. 뭐 너네 교회 예쁜 친구 있어?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근데 그때 교회 가서도 역시 그냥 아 친구들 사귀고 그리고 떠났던 적이 있어요. 역시 그때도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히브린이란 말 자체가 떠돌아다닌다, 움직인다, 강을 건넌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부르셨던 거죠. 그렇게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특히 야곱도 요셉도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에서도 수많은 지명들을 한번 제가 다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추적해볼 때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안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속에 몇 가지 놀라운 뜻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아, 이런 순간순간 하나가 특히 등장을 해요. 여러분 민수기서 33장 여러분 16절 17절 후반부에 보면요.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 이루고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 이루고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아, 잘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만 나오면 에이 뭐야 이거 하고 그냥 넘기죠. 사실은 그 지명 하나하나가 고고학적으로는 발견할 수는 없지만 네. 놀라운 것은 하나하나의 사건이었더라고요. 하나하나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만나주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뭐냐면 지명이 되었다. 네. 아, 그 하나를 다 풀어보니까 의미가 너무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시내산이라는 이 산은 결국 뭐냐면 부르심의 땅에서도 결국은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 두셨구나. 그럼 이제는 우리가 광야는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시나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광야를 가보면 따뜻해요. 43도 정도. 최고로 따뜻했을 때가 뭐냐면 52도. 작년에 제가 어느 청년들과 함께 유대 광야를 51도 2도에 걸었습니다. 사실은요 3시간만 걸으면 될 일을 세상에 제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너무 잘하는 광야인데 뭔가 하나 에이 이 길 말고 이 길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쟤네들 모르는데 뭐 내 따라오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7시간이 걸린 거예요. 애들을 정말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광야에서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20년 이상을 제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광야 길을 너무 잘 알아도요 길을 잃어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광야의 모습을 보고 언제 한번 같이 걸으면 낭만적이지는 않다. 여러분 제가 광야를 걸으면서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예를 들면 아침 4시에 딱 출발을 해요. 광야를 걸으면 학생들이요 청년들이나 어른들도 그래요. 하, 목사님 너무 좋아요. 새벽 4시에 나니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상쾌한 바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반응 안 해요. 쟤네들이 곧 나를 욕할 줄 아니까. 한 8시, 9시쯤 넘어가면 애들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10시 정도 넘어가면, 12시 넘어가면 이제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2시쯤 되면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목사야? 까지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도 제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나를 또 찬양할 거니까. 해가 4시, 5시 넘어가면 또 선선해지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 제가 바베큐 파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어땠니? 애들이요. 이야기하다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 자신들이 얼마나 이 삶을 가치 없이 살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적으로 그냥 광야가 이런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대로 모시고 한 50도 밑에 광야에 가서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인상이 바뀔 거야. 좀 빨리 끝내주시지. 빨리 끝내주시지. 바로 이것이 신의 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신의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뭐 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를 한번 저 따라할까요? 스네. 스네. 스네나란 말이 원래 떨기나무의 히브리어예요. 네. 영어로는 사실은 부쉬라는 말로 덤블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신의 산이 어디 있냐 이런 전혀 말이 많은데 성경 본문을 다루는 저에게는요 제가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말을 써줘요. 놀라운 것은 스네라는 말, 시네라는 말, 시나이라는 말, 신이란 말은 히브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스네라는 말에서 신이 나왔다.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고대 근동학자들은 다 반대하지만 근데 히브리어 본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히브리어가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아 떨기나무가 뭐예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시내였다. 시내의 반도였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시내 산, 시내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은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떨기나무를 하나 보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말이요. 야훼 혹은 여호와의 히브리어예요. 그 위로는 이제 아람어, 제일 위에는 페니키아 언어, 오늘날 레바논. 우리 신약성경에는 베니게라고도 말하고 구약성경에는 수로와 시동,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하는 지역인데 여호와 이런 이름이에요. 제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에선 모세가 그를 부르니까요. 모세가 거부해요. 저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요, 제일 강력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따지고 들었다고 봐요. 하나님 지난 40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가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하지만 저들은 400년 동안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럼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요. He was, he is, he will be. 영어로 이렇게 그게 무슨 그가 계셨다. 그가 계시다. 그가 계실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동사로 풀면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모세가 알게 된 여호와 이름 뭐냐면 너희가 고통받는 400년도 하나님은 계셨고 너희를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부르시는 이 순간에도 계시며 너희를 내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서 거기서 이제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결론에서는 시내산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신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시다. 시내산을 제가 역사로 지리로 풀어가면서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나 고고학적인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보다도 그 땅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 바로 시내산의 의미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시내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